떨어지던 대구의 이혼율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남자 60대 이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결혼은 기록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뭐, 구태여, 뭐, 억질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도 뭐, 자기 편하게 살고, 자기 삶을 살라 하면, 황혼 이혼도 괜찮지 싶어요. 자녀 세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자식들도 뒷바라지 많이 하시고 해서 본인만의 이제 인생을 사는 것도 부모님이 행복하다면 저는 지난해 대구의 이혼 건수는 4,5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 감소세와 함께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흐름이 다시 반등한 겁니다. 20, 30년 넘게 같이 살다 헤어지는 이른바 황혼 이혼의 급증이 이혼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37.6%가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4년 이하의 신혼 이혼은 6.6% 줄어든 반면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23.1% 급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60대 이상 남성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 모두 60대 이상에서 전년 대비 이혼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황혼 이혼의 증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고령화된 영향도 있지만 달라진 가치관과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탓도 큽니다. 경제력이 동등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양성평등이라든지 이혼을 결정할 때는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힘을 얻는 거죠. 이혼이 늘어난 반면 결혼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4.5건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